으로 기구한 듯 싶구나. 내 그 도령이 뉘신 줄 아느냐? 뉘시옵니까? 그 도령은 내 주인이신 최장군의 장남이시니라. 예? 내 오늘 밤 최장군의 아드님의 목숨을 구명하여 드렸으니 최장군과 나와의 인연은 이것으로 다한 듯 싶구나. 자운선아, 내 도령을 성심껏 돌봐드리도록 하여라. 대장군, 내 목숨을 노린 자들의 폐후는 알아보았는가? 참살한 자객들의 신원을 알아보았으나 모두들 황도에 영국 없는 자들이었사옵니다. 황실이나 두수국사가 보낸 자객은 아닌 듯 싶사옵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내 목숨을 노렸단 말인가? 철저히 조사 중이오니 조만간 배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오냐, 터럭만큼이라도 의심이 가는 자가 있거든 모조리 잡아들여 형문을 가하도록 하라. 내가 반드시 배후를 밝혀내요. 처단을 할 것이야. 뭐라? 내 아들 우가 살아있단 말이냐? 그동안 소첩의 기방에서 자운선이 아드님의 상처를 돌봐드리고 있어옵니다. 천지신 명께고서 우리 우봉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공연아, 고맙구나.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수첩 또한 최장군께 마음의 빚을 갖고 떠날 수 있을 듯 싶사옵니다. 아니, 떠나다니. 내가 무슨 말이냐? 장군과 수첩의 인연은 이로써 다한 듯 싶사옵니다. 수첩, 장군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는 소중히 간직할 것이옵니다. 하오나 수첩, 장군과의 인연은 모두 잊을 것이옵니다. 장군께서도 수첩을 잊으시옵소서. 다음번에도 장군의 아드님께 우서 금강여차 상장군을 모해하려던다면 목숨을 구명해드리는 대신에 고변을 할 것이옵니다. 장군께 우서도 소첩의 뜻을 헤아려 주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그래, 내 명심하. 선이라 하였느냐? 내 목숨을 구명해준 일은 잊지 않을 것이야. 수첩, 도령의 부친을 주인으로 섬기는 몸으로 당연한 소임을 한 것이오니 마음 쓰지 마시옵소서.
오냐 하면 나중에 또 보자꾸나. 자은선아, 내 내가 어찌 알고 마중을 나온 것이더냐? 음? 저놈은 누구냐? 상림홍을 찾아온 손님이었는데 상림홍이 마침 출타 중이라 헛걸음을 하시고 돌아가는 중이시옵니다. 상림홍의 손님이라? 하운데 중랑장께서 대낮부터 어찌 찾아오셨사옵니까? 오늘 일기가 화창하여 황도 밖으로 꽃구경이나 가자고 들렀다. 소첩, 단장을 할 동안 잠시 드시어 기다리시옵소서. 우리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할머니께 10년을 기쳐드려 송구하옵니다. 내 이렇게 무탈하게 돌아왔거늘 이 할미가 더 바랄 게 뭐에 있겠느냐. 어서 안채로 들어가거라. 이제 네 어미도 병마를 후를 털고 일어날 것이다. 어미야, 우가 왔는데 네 어째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는 게냐? 어머니, 형님도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것이오니 이만 마음을 푸시옵소서. 어머니, 소자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에이미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은 자식이 어찌 에이미를 찾는 것이냐? 내 아들 우는 이미 죽었으니 앞으로는 에이미라 부르지 말거라. 이 에이미는 내 자식이 천하를 호령할 권세를 부리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가문의 장손으로 대를 이어가면 되거늘 네 어찌 에이미의 마음을 이리도 모를 수 있단 말이냐? 이만하였으면 우도 어미의 뜻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어머니, 소자 두 번 다시 어머니 뜻을 거스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내가 너를 잃은 줄 알고 하늘을 얼마나 원망하였는지 아느냐? 천지 신명이 돌보시어 우가 무사히 돌아왔다니 참으로 다행이리세. 충수아우도 이만 자책을 거두시게. 장조카가 생환한 일은 다행이나 내 경거망동 때문에 정예 군사들 수십 명을 잃고 형님께 누를 끼친 죄는 씻어지지 않을 것이오. 내 성정대로라면 필마단기로 달려가 금강야채 수급을 베어